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바이온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손꼽히는 자야바라만 7세 왕에 의해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원래는 수리아바라만 1세 왕이 건설한 힌두 사원을 지금과 같은 불교 사원으로 증축한 이가 바로 자야바라만 7세 왕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봐야 바이온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자야바라만 7세는 정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지방 영주인 아버지 다란 인데라바라만 2세와 왕족이었던 어머니 쪽 가계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앙코르 제국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했던 참파의 자야 인데라바라만 4세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참파를 물리친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네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앙코르 제국은 힌두 중심의 사회였고 역대 왕들은 힌두적인 철학으로 이 땅을 통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참파의 침략을 통해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수호자가 오기를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야바라만 7세가 참파를 물리치며 자연스럽게 중앙무대로 나오게 되었고 왕이 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 믿었던 불교를 국교로 삼고 왕즉불 사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는 앙코르 톰 역시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야바라만 7세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은 요새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이 앙코르 톰의 정중앙에 위치한 사원으로 앙코르 제국의 중심사원이자 자야바라만 7세의 통치 철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바이온 사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의 표지석이 보이네요. 이 사원은 현재 JASA에서 복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안내판에는 3층과 1층 외부 외랑의 북쪽 정면을 중심으로 현재 복원하고 있음을 알려 통제구역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네요. 바이온 사원의 도매님이 방향 참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입구에 있는 사자상과 나가상 장식이고요.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테라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복원 작업 중인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래된 와불상도 있네요. 목이 잘려있는 드바라팔라 뒤로 살짝 중앙성전이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미소의 압사라 장식이 사원 곳곳에 보이네요. 이제 외부 회랑 동쪽 벽면의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외부 회랑은 9m 높이에 동서로는 160m, 남북으로는 145m의 길이로 회랑 벽면에
섬세한 조각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벽면의 조각을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동벽 남쪽의 조각은 크메르군 행진에 대한 내용이네요. 3단으로 나누어진 조각의 맨 아랫단의 오른쪽에는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장수, 보병, 기마병이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크메르군의 우군으로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모습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이들이 중국 군인들이네요. 몸에 X자형 띠를 두른 이들은 노예 병사들이고요. 슈가팜 나무 조각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조각되어 있는 곳에는 우마차, 불을 살피며 밥을 짓고 있는 남자, 나무 위에 무리지어 있는 원숭이들,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들, 우마차를 밀고 있는 남자, 거북이를 건네는 여인 등 여러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벽 남쪽의 중앙쯤에 위치한 문 왼편에는 크메르 병사들이 군악대의 징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이 하나 더 보이고 그 옆에 벽면에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고 담소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네요. 동남쪽 모서리에서 동벽 남쪽 외부회랑과 남벽 동쪽 외부회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동남쪽 모서리 주변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사원을 감싸고 있네요. 이제 남벽 동쪽 외부회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벽 동쪽 면의 조각은 크메르족과 참족의 전투 및 일상생활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톨레서포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장면과 크메르족의 일상의 모습이 보이네요. 선착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자야브라마 7세, 물고기를 굽는 사람들, 맹수에 놀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남자와 그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 어미젖을 빠는 새끼 물소, 행복한 가족의 모습,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 멍에를 치고 이동 중인 사람들, 톨레사 포수의 물고기와 숲속의 동물들. 다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부부, 아기를 받고 있는 산파,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도 보이네요. 서쪽 방향으로 계속 전투와 일상의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투게를 즐기는 사람들, 물건을 흥정 중인 사람들, 투돈을 즐기는 사람들, 훈련 중인 병사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 공주로 추정되는 여인, 오옥을 즐기는 사람들, 보카토 대령 중인 사람들, 훈련 중인 병사들.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참족 전사가 무릎을 꿇고 있거나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네요. 잔인하게 얼굴을 찌르거나 복덜미에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쟁은 크메르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크메르족은 그간의 노고를 대신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왕의 모습은 미완성이지만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지 않을까요? 왕은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하게 하고 불국토를 꿈꾸는 원대한 그 포부를 위해 많은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바이온사원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지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중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네요. 바이온사원에 포카리스웨트 마시는 원숭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